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은 철저한 순종에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는 잘 알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절대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확신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시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불안하느냐?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의 그 확신이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면서 한 생을 평안을 가지고 사셨어요.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면요, 하나님과 충돌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충돌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 충돌합니까? 불순종할 때 충돌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과의 사이가 서먹서먹해집니까? 순종하지 아니할 때요. 언제 하나님과 불편해집니까? 언제 불편해집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되게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과 불편해진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불편해지는데 마음에 여러분이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마음이 평안했어요? 여러분 자랄 때 기억하세요? 어머니하고 뭐 여러 가지 일로 막 다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한 날이 있었어요? 없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안을 늘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항상 조화로운 마음,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비결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불안은, 불화는 우리에게 불안의 씨앗을 심습니다.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링컨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모를 받지 않습니까?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 해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북전쟁이죠. 그래서 4년 동안 그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전쟁이 비참했는지 전사자만 해도 북군에서 36만 명, 남군에서 25만 명, 그래서 60만 명이 넘는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뭐 시체로 산을 이루는 그런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개전하고 나서 한 1년 동안은 계속 북군이 밀렸습니다. 밀려가지고 굉장히 상황이 불안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대통령인 링컨은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요. 체중이 원래 83kg였는데 75kg로 떨어졌어요. 아, 미안합니다. 57kg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빠져버렸어요. 그만큼 지도자로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메릴랜드주 엔티담 전투에서 처음으로 북군이 이겼습니다. 그 희소식이 백악관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참모가 링컨에게 축하를 했습니다.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북군 편입니다. 그러자 링컨이 정색을 하고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직 나의 염려, 내가 늘 염려하고 마음에 걱정하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하는 그것이라네.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그거는 난 걱정 안 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문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실 수 있어. 나는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내게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네. 가끔 참모들이 링컨을 보고 놀랬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평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있었어요. 링컨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었고 그 평안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지키세요.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으면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내 마음의 평안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과 충돌하면서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고 늘 하나님 앞에 평안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유치하고 앞뒤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요.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은 간절히 기도하는 데서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불안을 극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주님이 들으신 기도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세상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가장 큰 산, 크고 쓴 잔이 입술 가까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할 수 없는 약함, 더할 수 없는 슬픔, 더할 수 없는 고뇌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사탄의 시간이었고 어두움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잠깐 주님은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땀을 쏟으며 전력을 다해 하나님 앞에 아바아바지어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보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어디에서 이와 같은 평안을 얻었느냐? 기도하는 데서 얻었어요. 그러므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는 말씀은 너희도 나처럼 기도하면 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는 세월을 보냈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정말로 하루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나날을 사도 바울이 보냈습니다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평안은 있었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 빌립보 4장 5절 6절에 그가 그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 다음에 뭐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아뢰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라?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바울이 그거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두려움이 휩쓸려 있을 때마다 이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자기가 평안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당신이 불안해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따르는 평안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질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이 평안이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세요. 그러면 이 평안이 내 것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자주자주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평안이 항상 내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산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산이 바다로 옮겨갑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태산 같은 문제를 바다로 던지는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태산이 앞을 가로막을 때 그를 바다로 옮겨버린다.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산을 옮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산을 옮겨주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동물은 믿음이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죄에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간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아, 기분이 좋으니까 믿고 기분이 나쁘니까 안 믿는다. 몸에 불이 확확 타니까 믿고 몸이 싸늘하니까 안 믿는다. 그것은 감정입니다. 믿음이라는 선택입니다. 믿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팔을 받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팔이 안 올라가고 기분이 좋다고 팔이 올라가고 날씨가 맑다고 팔이 막 올라가고 날씨가 흐리다고 팔은 안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팔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날씨가 맑아도 올리려면 올리고 날씨가 흐리더라도 내가 올리겠다면 올리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내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기분이 나쁜 때도 내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것입니다. 믿음도 팔과 같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다고 믿을 수 있고 기분이 나쁘다고 안 믿을 수 있고 감정이 난다고 믿을 수 있고 감정이 안 난다고 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하셨습니다.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이 나빠지면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땐 물으로 걸어가시나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고 환경에 매몰되었을 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똑같은 바다, 똑같은 바람, 똑같은 파도였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는 환경을 이겼으나 예수님을 바라본 믿음을 포기하고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세게 서십시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바로 하늘인 것입니다. 성경 이 하늘 속에 있는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란 작은 불씨와 같아서 빨리 끄지 않으면 온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조그마한 불씨가 온 집을 다 불태우지 않습니다. 마음에 조그마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라고 해서 내버려두면 이것이 온 우리 마음과 육체를 망가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전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개인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생활에서 기쁨과 활력을 빼앗아가며 삶의 분위기를 망쳐놓고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4장 4절로 7절인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기뻐하라는 것도 명령 아닙니까? 기분이 좋다고만 기뻐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왜?
우리의 몸에 있는 신경 중에 자율신경 가운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교감신경을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워하면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심장을 파괴하고 위장을 파괴하고 간을 파괴하고 뭐 신장을 파괴하고 몸 전체를 절단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기뻐함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모든 우리의 자율신경 속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은 평안을 가져오고 치료해주고 건강하게 하고 젊게 만들어줍니다. 기뻐함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한 것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야기 발견했지만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어서 온몸을 치료한다. 기쁨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온몸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너희가 기뻐할 때만 기뻐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안 기뻐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염려와 근심을 죽게 맥혀버리고 자꾸 기쁜 것을 생각하고 정 기뻐 안 하거든 휘파람을 부시라고. 휘파람을 불어. 휘파람이 안 나오면 찬송을 부르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을 부를 수 있지 않아요. 아무리 슬퍼도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기쁨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는 수도물이 없었기 때문에 펌프를 박아서 물을 올리는데 추운 겨울날 아침 세수하러 나가는데 그냥 펌프를 하면 타그닥타그닥 소리만 나지 물 한 방울도 안 올라와요. 그때는 부엌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떼와서 펌프에 싹 부어서 그 다음에 탁탁 착착착착 누르면 푹푹푹푹푹 물이 싹 올라오는 것입니다. 처음 그냥 빈 펌프 누르면 아무것도 안 올라와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도 이런 펌프와 같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을지라도 찬송을 부르면서 시작하면 기쁨의 물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에 대한 생각을 하고 휘파람을 불고 찬송을 부르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천장 보고 웃으라고. 헛웃음이라도 웃으라고요. 그러면 진짜가 넘쳐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몸의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치료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은 바퀴벌레와 같습니다. 공예와 같습니다. 이와 빈대와 벼룩과 같습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고 내버려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온몸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파괴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움부터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깊은 은혜 속에 있을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건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주님이 주신 나이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어느 점심 모임에 김장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손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손님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누구가 너무 미워서 원한에 사무친다. 내가 죽어도 그 원한을 잊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김장한 목사님에게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 원한을 다 풀어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암이 걸리게 만들 것입니다. 아유 내가 듣기에 너무 민망해요. 사람을 저주를 해도 저렇게 저주하시느냐. 그래도 그 말이 참말 맞은 말인 것입니다. 마음의 원한이나 미움을 품고 있으면 이것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그것이 심장을 깨뜨리고 위장에 궤양이 일어나게 하고 신장을 망가치고 간장을 망가칩니다.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움 이런 것이 올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아 이것이 나의 교감신경을 작용해서 내 육체를 파괴한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안 같은 것이 있으면 아 이것이 내 몸의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내 온몸에 치료가 오고 평안이 오고 건강이 다가온다.
그래서 성경에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말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내게 말하니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부터 결심하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다 맡겨버리십니다. 백해무익한 홍해를 다 맡겨버리고 항상 주 안에서 강제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신론자의 고민이 뭘까요?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는 게 이게 아주 고민이야. 무신론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개나 돼지나 소나 말처럼 그냥 사라지는 것일까? 불교에서는 말한 것처럼 억건만념 윤회하는 것일까? 아니면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것일까? 아니 뭐 어떻게 뭐든 하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방황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 갑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망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업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 것이 인생이 병든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결정하지 마세요. 아주 그거는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생각. 아주 육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요.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애통도 질병도 없는 곳이요. 천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곳이요. 이 세상은 만사가 부족해.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요.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성경 막 읽어야 돼. 그냥 이런 성경을요 몇 개 딱 정리했다가 성경 다 읽으라면 막 기절하니까 이렇게 몇 가지만 해놓고 아침에 큰 소리로 막 읽어. 이거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 아는 건데 안 읽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 큰 소리로 한번 쫙 읽고 하루를 사십시오. 그러면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4장 2절 안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14장 2절을 다시 읽겠어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천국이 있다 하더라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갈 천국을 처소를 준비하러 가겠다라는 말은 없는 천국을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고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놓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율법으로 갔거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프리 패스를 받도록 내가 미리 가서 이거 다 작업을 해 놓겠다. 안심이 돼야 안 돼. 그래도 걱정되세요? 12장 3절 요한복음 12장 3절 보면 더 자세히 돼 있어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먼저 가겠다. 가서 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내 손 붙잡고 다시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도 의심이 많고 겉으로는 아멘 해놓고 속으로 막 의심하거든요. 이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은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제가요 미국에 처음 여행할 때 LA에 지금은 아틀란타에 살지만 LA에 제 여동생이 시집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 남편은 이제 변호사로 시험 준비하고 있었다. 아주 어렵게 공부도 하고 있었던 때인데 이제 제가 그 성지를 가기 때문에 미국을 거쳐서 세미나하고 이스라엘 또 터키 쪽으로 가야 해서 이제 동생을 오래간만에 여동생을 만나려고 가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 내가 언제 공항에 홍종길 목사랑 둘이 같이 도착한다. 그러니까 나는 미국을 전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때입니다. 마중 나와달라고 갔는데 뭐 동생이 없어요.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경험이 처음이라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없고 지문 찾아놨는데 이걸 택시를 타면 집을 알아야 가죠. 주소도 없고. 근데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도 잘 안 돼요. 보니까 무슨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밀려서 제 시간에 이게 못 온 거예요. 한 시간을 기다려도 이게 없어요. 짐은 들고 있죠. 그거 상상되세요. 공항에서 짐 들고 이렇게 있는 거. 뭘 어떻게 조치를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임을 넣고 전화하는 것도 생소하니까 말은 못 알아듣겠지요. 뭐 아주 복잡해. 할 수 없어서 같이 여행하는 사람 그 옆에 좀 같이 타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차를 타가지고 일단 LA로 나왔어요. 그런 그 첫 번째 제가 미국 여행의 첫 번째 경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미국을 전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뭐 요즘처럼이야 뭐 뉴스도 있고 뭐 책도 있고 뭐 정보가 많으니까 이렇게 다 뭐 우리 뭐 안방같이 다 알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땅에 내가 간다고 했을 때 지도 하나 들고 가려면 얼마나 불안해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뭐 내 영이 미로를 빠져나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죽으면 천국을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근데 오늘 성경이 말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굉장히 귀빈이라 나를 서울 미국으로 데려가려니까 어떤 사람이 사절단이 오는 겁니다. 미국서 다 와가지고 나를 만나고 비행기표 다 끊어지고 그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도착해서 자동차가 딱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집을 간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안심. 천국을 그렇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에 죽으면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다시 와서 나를 데리고 죽는 순간에 여러분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을 천군 천사와 예수님이 딱 감싸고 직통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고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죽을 때 내 영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방황하지 않아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마음에 뭐 하지 말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생각. 여러분 부질없는 상상력을 접어라. 여러분의 미래에는 문이 열려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천국은 있다. 그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하면서 세상을 멋지게 살아라. 병이 걸리면요 엔조이 하세요. 엔조이. 나같이 어떤 사람이 책을 써요. Living with a cancer. 캔서를 끼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걸 떼버리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고난과 더불어 엔조이 하세요. 실패와 더불어 엔조이 하세요. 그러면 그 실패는 여러분을 불행하게 못 만들어요. 직장 그만두셨습니까? 할렐루야. 교회 봉사할 시간이 됐다. 그동안 내가 교회 한 번도 봉사 이 핑계 저 핑계 못 댔는데 내가 6개월 동안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교회 문지기가 되고 내가 할렐루야 이러고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꼭 돈으로만 섬깁니까? 몸으로도 섬길 수 있잖아요. 시간으로도 섬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